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출발하겠습니다. 김우현입니다. 하루 만에 시장이 또 흔들리네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태가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강한 종목만 담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으라차차 천하장사 전문가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어려운 시장에 고점에서 종목 따라갔다가 손실해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주목해보시죠. 시장과 무관하게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눌림목 매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슈퍼맨 포트폴리오 출발하겠습니다.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으라차차. 강한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천하장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천하장사 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천하장사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힘차게 외쳐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 오, 오늘 네. 굉장히 힘차시고 오늘 잘 맞았습니다.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네네. 일주일 만에 나오셨잖아요. 네네. 학생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입니다. 최근 한 2주 동안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도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은 이러한 조정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은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날보다 하락하는 날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이제 슈퍼맨 포트폴리오인데 어쨌든 강한 포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포트에 강한 종목을 담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에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공부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수익으로 체인지 시켜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입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거기서 이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하장사 쌤의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이 바로 눌림목 매매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에 참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눌림목 매매를 특히 이용하시는 또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준과 원칙은 어떻게 보면 저의 기준과 원칙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부분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말고 항상 조정이 나왔을 때 따라잡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점에서 잡으면 그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저점에서 잡으면 그게 반등을 할 수 있는데. 그 반등 저점을 잡는 것과 고점을 잡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저만의 기준과 원칙을 잡아서 어느 정도 강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해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이게 시장에 참 많은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뭐 고점에 있는 종목을 고점을 따라잡기 해서 거기서 더 수익을 얻는 그런 매매법도 있을 것 같은데 천하장사쌤은 눌림목,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을 통해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종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수익을 챙기는 이런 눌림목 매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점 매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하장사쌤, 네. 시장 한번 보고 저희 이제 눌림목 검색기 통해서 눌림목 매매법 배워보려고 하는데 네. 시장이 또 하루만에 안 좋습니다. 그쵸. 지금 네. 조정 구간이 맞아요? 아니면은 하락한다 이렇게 아예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건강한 전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굉장히 조금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쵸. 오히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기회. 그 네. 그거를 한번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와야지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 지금 구간이 되게 적절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세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네. 어디에 그어볼까요? 오. 네,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면은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의 마지노선, 조정의 마지노선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전에서도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그쵸? 이런 구간이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20일선을 깨고 지금 파란 색깔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까지 지금 주가가 충분히 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내일 지금 나사 선물의 흐름이 좋진 않지만 그거는 뭐 끝나봐야지 않은 상황이고 막상 내일 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서 내일 우리나라 갭 상승을 떠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구간은 어쨌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를 왜 그럼 지금 조정이 앞으로 주식이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인지를 제가 한번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은행에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조금 낮은 수치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더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지할 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말 그대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보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6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네. 동결을 했는데 저는 6월 달에 이제 동결을 하고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중단을 선언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는데 오히려 선언하지 않고 약간의 추가 금리 인상을 조금 열어뒀어요. 2번 정도는 이번 연도 안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동결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일각에서는 뭐 호주나 뭐 캐나다나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인상했어요 오히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호주나 캐나다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거고요. 미국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요. 다만 연준이 이렇게 열어뒀던 이유는 연준 입장에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상을 여기서 중단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열어놨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될 뭐 PCE 지표나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되는 모습을 나온다면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다시 한번 수그러들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지수는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것 같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조정의 기회를 삼아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아무래도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일시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하락세로 접어들었느냐 이거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그리고 여전히 상승할 것이라는 게 유효하다라고 시각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이슈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미국에서도 어쨌든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호재로 시장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시장 지금 접근하는데 괜찮은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지는 선별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어쨌든 시장 지금 기회인 거잖아요. 네네. 종목을 잘 담아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요.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나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제 제가 뭐 계속해서 네.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요거를 이제 신흥추세선부터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저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강한 종목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신호등 추세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신호등 추세선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목균형표의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육안으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이 신호등 추세선이라는 선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 색깔을 하나 입혔습니다. 네. 자, 신호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빨간색은 멈추란 뜻이고 초록색은 출발이란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딱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셨을 때 지금이 멈추는 시간인지 아니면은 가야 되는 시간인지를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신호등출회선입니다. 지금 이 신호등출회선 주가가 이 신호등출회선 위에 주가가 존재했을 때 그다음에 이 여기 보이시는 그 구름 이게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인데요. 네. 이 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종목은 강한 종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도 그럼 강하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게 없는 게 뭐냐면은 네. 어쨌든 지금 색깔도 자 보세요. 한번 차트를 줄여서 보면은 자, 과거에는 코로나 이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다가 2021년 뭐 10월달 이후로 색깔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멈춘 네. 빨간색이네요. 그렇죠. 빨간색이 나오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색깔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3월입니다. 아. 예,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색깔이 변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요. 주가는 마찬가지로 이 구름대 위에 존재했을 때 종목이 강해질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첫 번째 조건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눌림목 검색기 타점을 통해서 네. 조금 더 그 디테일한 매매 타점을 잡는다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천하장사 쌤이 그 눌림목 매매를 위주로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림목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찾는 첫 번째 기준이 신호등 추세선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초록색이랑 빨간색으로 변하는 그 선인데요. 천하장사 쌤이 직접 개발을 한 신호등 추세선입니다. 만약에 내 종목이 이 신호등 추세선 캔들 밑에 놓여져 있고 빨간색 멈춤 표시가 나온다면 그 종목은 지금 하락 추세에 깊게 있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한 번에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 신호등 추세선 그리고 오늘 20 눌림목 검색기, 60 눌림목 검색기 여러분들께 두 개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수업 계속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받아보시는 방법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등 추세선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명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신호등 추세선을 여러분들을 HTS에 설정하실 수 있는 그 설명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무료로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노란톡이 우리가 그 평소에 쓰고 있는 톡 메신저고요. 어플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 조금 위쪽에 보시면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 슈퍼맨 포트라고 다섯 글자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 딱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슈퍼맨 포트폴리오 공식 소통방,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눌림목 20 검색기, 눌림목 60 검색기, 그리고 방금 보셨던 신호등 추세선 설정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천하장사쌤이 직접 개발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야지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가 걸려 있고요. 8888번 누르면 들어오셔서 누구든지 무료로 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지금 천하장사쌤 바로 앞에 QR코드가 하나 크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 카메라 있으시잖아요. 카메라 실행을 시켜주시고 그 카메라를 화면 가까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한 2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 코드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눌림목 20, 눌림목 60, 신호등 추세선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 천하장사쌤 목소리가 직접 들어간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참 고점에서 매매 많이 하시다가 손실보는 분들, 포트폴리오가 아예 망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눌림목 매매로 좀 안전하게 매수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쌤, 네. 신호등 추세선 일단 제일 먼저 봤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종목을 보면은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호등 추세선을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시 차트를 몇 개 보면서 오.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세 종목을 보면서 네. 한번 제가 지금 신호등 추세선으로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멈춤일까요? 자, 삼성전자는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초록 색깔이죠. 출발. 예, 차트를 줄여서 봐도 네. 빨간 색깔이었던 부분들이 초록 색깔로 바뀌고 지금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하면서 굉장히 센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빨간색에서 예. 초록색으로 바뀔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런 네. 기준에서 이 신호등 추세선 위에 있고 그다음에 색깔이 초록색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구간에서 확인이 돼야지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자,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지금 자, 멈춤이네요. 카카오는 네. 굉장히 지금 빨간 색깔로 신호등 추세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살짝 이제 색깔이 바뀌었었죠. 요 구간에서 살짝 출발 신호가 왔긴 그쵸? 왔는데 네. 주가가 구름대 아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완벽한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색깔이 점점 바뀌면서 이제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절대 매수해볼 그렇죠. 만한 구간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신호등 추세선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꾸 이런 바닥을 잡으려고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바닥을 잡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구간에서 만일에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 지금 바닥을 잡아서 물론 다음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질 거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를 보이면서 이 신호등 추세선이 색깔이 바뀔 때 이때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이렇게 흘러내릴지 이게 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이 카카오나 종목에 관심을 갖는 거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절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네이버나 종목도 한번 볼게요. 궁금해요. 네이버는 네. 출발일까요?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는 네. 색깔이 바뀌었지만 지금 구름대 밑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이 나오고 신호등 추세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예정이고 네. 지금 구간은 이게 충분히 다음 날도 이렇게 하락을 할지 반등을 하고 하락을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관심을 갖지 않고 조금 더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이 네. 구간에 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예. 그 구름대라는 게 지금 파란색 일목 균형표가 어쨌든 매물대로 작용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물대 밑에 있으면 계속 맞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쉽게 올라가기가 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준은 다시 한번 딱 정립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신호등 추세선이 색깔이 초록색이고, 그다음에 주가가 그 위에 있고 구름대도 마찬가지로 주가 그 위에 존재했을 때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눌림목 20과 60 검색기를 통해서 정확한 매매 타점을 좀 디테일하게 잡는 게 네.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좀 애매하고 네. 고점에서 따라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이거 네. 신호등 추세선은 네. 많은 분들이 설정을 해보셔가지고 네, 네. 본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쵸, 예, 예. 그 종목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좋죠. 네. 지금 내 종목이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네. 약세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손실보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신호등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보셔가지고 그 종목을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예. 만약에 네. 빨간색이고 네, 네. 이 캔들이 신호등 추세선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은 네. 뭔가 이제 계속해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니까 네. 뭔가 바닥에서 종목을 사고 싶은데 네.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를 고민을 하시면은 네. 이게 여기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실 텐데 네. 그럼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반등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구간이 왔을 때는 우리의 조건이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여기서 더 내일 더 떨어질지 있어요. 아니면 네. 반등이 나왔다 떨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나만의 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여기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접근해야 된다. 네.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지 지금 이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은 네.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정말 너무나 간단한 게 신호등 추세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설정 영상을 따라서 HTS에 몇 번 클릭만 하시면은 손쉽게 방금 보신 것처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등 추세선이 만약에 지금 멈춤 신호가 나왔다면 그 종목은 깊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출발 신호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제 종목이 올라간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천하장사쌤이 직접 개발하신 신호등 추세선 여러분들도 많이 설치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설정 영상 저희가 무료로 수업 중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라고 검색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노란톡이 어떤 거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다 쓰고 계시는 그 톡 있잖아요. 그 메신저거든요. 검색하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거기다가 슈퍼맨 포트라고 다섯 글자 검색을 해주시면 그 저희 오픈 채팅방 공식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8888번 8 4개거든요. 여러분들이 누르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천하장사쌤이 직접 개발하신 신호등 추세선 눌림목 20 검색기 그리고 눌림목 60 종목 검색기를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 무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QR코드를 활용하시면 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 먼저 켜주시고 이 카메라를 지금 여기 화면에 가까이 대시면 됩니다. 한 1, 2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링크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 링크 클릭해주시고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 설정 영상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설정 영상은 그 저희가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천하장사쌤이 직접 네.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네네. 또 많이 들어와 주시고 네. 강의 들어보시고 나서 영상 받아보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올려주시는 거죠? 끝나고. 네, 제가 끝나자마자 네. 바로 올려드릴게요. 거의 네. 5G처럼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G 쓰시니까 네. 업로드 속도가 좀 빨라요. 네. 그래서 들어와 주시면 50분 좀 넘어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영상 받아보시고 장중에 또 교육 계속 진행된다는 거 하니까요. 장중 교육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신호등 추세선을 봤으니까 네네. 본격적으로 네. 눌림목 검색기 통해서 그쵸.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60일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을 골라주는 종목 검색기 오늘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눌림목 20 검색기와 눌림목 60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보통 눌림목 20 검색기를 먼저 해가지고 60이 조금 더 이제 설명 예시 차트를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부족해가지고 네. 오늘은 그 순서를 바꿔서 눌림목 60을 먼저 하고요. 좀 시간이 좀 남으면 눌림목 20도 예시 차트를 보면서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가를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눌림목 60 검색기 예시 차트 첫 번째 종목은요. VTGMP라는 종목이에요. VTGMP. 네, VTGMP. 자 여러분들이 딱 차트를 보셨을 때 자 보시면 이 검은 색깔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파란 색깔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앞선에서도 계속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지만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이 신호등 추세선이 빨간 색깔이 아니라 초록색
그다음에 주가가 구름대 위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요거처럼 요렇게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딱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네. 자, 한번 차트를 줄여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자, 어쨌든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15%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조정, 즉 눌림목을 줬을 때 따라잡는 건데 이 60일 검색기에는 언제 포착이 되냐면은 바로 이 60일 파란 색깔과 주가의 네. 이격이 3% 이내로 근접했을 때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이제 캔들이 네. 60일선에 가까이 붙었을 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60일선에 가까이 붙었던 구간이 바로 요날도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틀, 3일, 4일, 5일.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올라갔지만 요런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색기에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이렇게 찍고 가는 종목이 있는가 한 반면에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요런 구간들을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도 돼요. 한번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0%를 매수하거나 두 번째 나왔을 때도 30%를 매수한다거나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검색기 정확히 60일 검색기 포착이 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조건은 이 말 그대로 색깔이 신홍초에서는 녹색깔이고요. 구름대 위에서 주가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착이 됐다. 이 부분이 포인트고 정말 디테일한 부분은 이 눌림목 60 검색기를 통해서 이 파란 색깔과 주가가 3% 이내 접근했을 때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은 내가 이 종목을 보고 모멘텀이나 재무를 보고 아 좋다고 생각되면은 그때 매수로 접근하면 된다. 약간 로직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60일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을 검색해주는 종목 검색기 저희가 첫 번째 종목 VTG MP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RBW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네. 자, RBW라는 종목은 제가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20일 포착으로 편입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날 이제 주가가 많이 떠서 내가 제가 못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제 RBW가 이제 엔터 관련주인데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와서 좀 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밑에 파란 색깔이 60일선이거든요. 네. 60일선에서 정확하게 포착이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네요. 네, 이런 구간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지금 조건이 자, 색깔이 녹색깔이죠. 네. 여기 보시면 색깔이 녹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를 하면서 60일선과 이격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매수 타점인 거죠.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잘 잡으면, 요거는 또 뭐 무상증자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제가 이 종목이 무상증자가 될 거라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어쨌든 엔터라는 업종과 테마가 좋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확한 매수 타점이 왔던 종목들은 한 번쯤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쌤 그러면 네네. 딱 저희가 이제 종목 검색기에 네네. 이제 클릭을 했어요. 네네. 60일 종목 검색기에 이제 네네. RBW가 딱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확인을 할 게 그 일목 균형표 위에 캔들이 있는지 네네. 그리고 신호등 추세선 위에 있는지 그쵸. 신호등 추세선이 출발 신호 초록색이 있는지를 보고 딱 그 자리가 다 맞다라고 하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은 딱 조건이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이 색깔이 그냥 지금 현재가로 봤을 때 네. 그냥 이때가 지금 현재지만 과거에 요때로 돌아왔을 때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때로 한번 돌아왔을 때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첫 번째 조건이 이 신호등 추세선이 이제 출발 신호로 가야 된다고 했죠. 초록색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구름대 위에 존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구름대는 약간 걸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구름대 완전 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봤는데 지금 이 파란 색깔이 60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주가가 3% 이내 접근하면서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장중에는 당연히 포착이 되겠지만. 장 끝나고 확인했을 때도 당연히 포착이 됐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아 지금 구간에서 차트 위치나 그 다음에 좋은데 지금 이게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 있냐.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엔터 관련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좋고 또 재무를 살펴봤을 때 재무 괜찮다 싶으면은 이런 음봉인 상태에서도 과감히 들어가는 거죠. 예, 과감히 들어가면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눌림목 60 검색기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을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시면은 이렇게 좋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0에서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방금 RBW라는 종목 한번 체크를 해 봤고 다음 종목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나가는 방법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그 21선 그리고 61선 눌림목 검색기 설정 영상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검색기를 직접 그 천하장사 쌤이 개발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HTL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설정을 좀 바꿔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 설정 영상 아주 쉽게 풀어놓으셨다고 하니까요. 설정 영상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호등 추세선도 저희가 설치하실 수 있도록 영상 3개를 오늘 수업 중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주세요. 그럼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영상 받아보실 수 있도록 수업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 쌤과 함께하고 있는 슈퍼맨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수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으라차차! 으라차차 천하장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슈퍼맨 포트폴리오입니다. 천하장사 쌤, 네. 그 저희 강의실에 이윤복이라는 학생님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그 검색기를 받으려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쭤보셨어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윤복 학생님이에요. 아, 성함에서 느끼듯이 약간 좀 연배가 있으신 분 그러실 같긴 한데 그럼 좀 어려우실 수 그래서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게 동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거기 설치하신 다음에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HTS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HTS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제가 차근차근 차근차근 그러니까 제가 다소 말이 빠른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게 멈춤 그다음에 출발 이렇게 반복하면서 보시면은 설치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정 설치가 어렵다고 하시면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치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는 곳 있으시잖아요. 그곳에 계속 계시면 수업 끝나고 천하장사 쌤이 직접 그 영상을 3개를 올려주실 거예요. 그 영상이 바로 이 신호등 추세선과 종목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설명 영상, 설명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영상을 다운로드 해주시고 HTS에 켜서 이렇게 따라서 하나씩 설정을 바꿔보시면 천하장사 쌤과 동일하게 종목 검색기 설치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방에 계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 계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끝나고 영상 올려드린다고 하네요. 천하장사 쌤, 60일 눌림목 검색기 종목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많이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종목을. 종목을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진짜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준비했기 때문에 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라는 종목 볼게요.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차트를 줄여서 보면은 어쨌든 여러분들 딱 처음에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색깔이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 자 이런 구간, 이 빨간색이었던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는 주식을 쳐다보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고 주가가 구름대 위에 존재했을 때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눌림목 60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 검은 색깔이 눌림목 20이기 때문에 21선과 이격이 3%에 근접했을 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다소 실패를 했지만 이 파란 색깔이 60일선인데 여기 구간에서 포착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구름대 아래 있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구름대 안에 있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우선은 여기에서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확실히 포착이 되는데
지금 색깔은 초록색이지만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아, 요거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 보시면 여기서 못 잡았다고 하셨어도 이렇게 구름대를 벗어난 구간 있죠? 이렇게 여기서 구름대를 이렇게 벗어난 구간. 네. 벗어난 구간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은 어쨌든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하는 순간에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타점이 나오긴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한번 이거는 약간의 좀 매매 약간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소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뭔가 이제 구름대를 돌파했을 구간도 타이밍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 60일선에 접근을 하고 나서 이후에. 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다소 앞전에 봤던 종목과는 다소 약간 좀 다른 패턴이긴 하지만 약간 심화 예, 뒤에 나오는 종목도 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구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네.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60일선 종목 검색기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종목도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네. 오하이 INT스라는 네. 종목. 오하임 INT. 좀 이름이 어려워요. 네. 오하임. 네. 네. 자, 요것도 제가 아까 일진전기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이거는 좀 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왔던 구간이 색깔이 지금 변하고 구름대 위에 있는 구간인데, 60일선이 이 파란 색깔이잖아요. 네. 자, 요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그쵸?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검색기에 포착이 돼요. 근데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구름대 안에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종목이 안에 있으니까, 어떤 타이밍을 봐야 되냐면은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미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다소 더 확실한 구간은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할 때 자, 요럴 때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으면은 조금 더 좋다. 네.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만일에 매수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하임 INT라는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 네. 오늘 종목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네. 60일선 종목 검색기 나온 종목 좀 더 볼까요? 네, 좀 더 볼게요. 네. 자, 예, 토니모리라는 종목 볼게요. 토니모리. 네. 앵커님, 토니모리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화장품 관련이죠. 아, 왜냐면 맞습니다. 저도 예. 여기 제품 많이 써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토니모리 네. 차트 보면은, 자, 마찬가지로, 자, 요런 구간. 최근에 이제 색깔이, 최근 차트만 봤을 때는, 네. 자, 색깔이 지금 이게 초록색깔이죠. 어쨌든, 신호추에서니. 네. 출발신호 주고 있네요. 그쵸. 구름대 위에 있죠. 네. 그러면은, 요렇게 앞전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15%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종목을 접근한다.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 선과 지금 주가가 이격이 3일 동안 계속해서 좁혀지는 흐름이 나와요. 4일 동안이죠. 네.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정확한 구간이 나오잖아요. 타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화장품 관련주가 최근에 뭐 다시 뭐 리오프닝 관련돼서 화장품주가 조금 테마로 좀 엮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테마고 또 재무도 나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포착이 되면은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종목을 잡으면은 타점을 잡으면은 네. 여러분들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토니모리 네. 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 한국전자금융. 네. 자,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딱 줄여서 볼게요. 이 종목은 어디서 포착이 되나요?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딱 선을 거보면은 색깔이 바뀌는 구간이죠, 여기가. 네. 여기서부터 색깔이 바뀌고 요 구간은 좀 다소 애매하죠,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요 구간. 요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던 구간. 네. 60일선과 이격이 좁혀졌던 제가 정확히 검색기에 포착되는 구간을 동그라미로 쳐서 보여 드릴게요. 여기랑 여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기서 만일에 매수하신 다음에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상승률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고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은 재차 이 신홍추에서는 아직까지 녹색이고 구름대 위에 존재한다면은 다시 재차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은 자 포착이 되고 나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하나 더 볼게요. 네, 오늘 진짜 준비 많이 하셨어요. 자, KT 서브마린이라는 네. 종목도 한번 볼게요. 네. 자,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말 그대로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은 딱 이제 한눈에 보이시죠? 색깔이 네. 바뀌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한번 그쵸? 나와야죠. 앞전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요. 자,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이 구간은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요 구간에서는 포착이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0일선과 이격이 너무 머네요. 그렇죠. 약간의 먼 게 있기 때문에 네. 포착이 안 될 수 있지만 확실히 포착되는 구간은 바로 요 구간이겠죠. 그렇죠. 그럼 요런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신다면은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요 종목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0일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주는 60일 눌림목 검색기에 나왔던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참 눌림목 매매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이 있으시면은 지금 자리에 나오는 60일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을 바로 그냥 발굴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시면은 쉽게 눌림목 매매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1선 눌림목 검색기, 61선 눌림목 검색기, 신호등 추세선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도록 영상 3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주시면 되고요.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영상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가 8888번 걸려있고요. 지금 옆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도 설정 영상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61선 눌림목 검색기 종목 더 많이 준비하셨는데 한 종목만 또, 더 볼게요. 아,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한 종목만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네. 좀 패턴이 네. 조금 다른 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보고 싶어서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펜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말 그대로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인데 자 여기 차트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옮기면은 이제 보이시죠? 네. 자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인데 말 그대로 신규 상장 종목도 말 그대로 눌림목 타점이 적용이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 종목은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이 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파란 색깔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60일선 눌림목 아 60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60일선 검색기가 약간 이 60일선과 주가가 이격이 3%로 좁혀지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을 잘 보시면은 이 시가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을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은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더 체크를 해보시면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시가와 그다음에 60일선 검색기에 나오는 그 이격이 좁혀지는 3% 이내에 좁혀진다면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약간 꿀팁으로 한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펜트론까지 체크를 해봤고 이제 그럼 정말 본격적으로 2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 발굴해주는 20일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 통해서 매매타 좀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20일 검색기는 어떤 종목 나왔나요? 자, 21선 검색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자, SY라는 종목. SY. 네. SY. SY는 어떤 관련주인지 아시나요, 앵커님? 혹시? 전기차 관련주?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에요? SY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고 아~ 최근에 조금 이제 네.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아~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은 네. 요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주가가 멈춤 신호죠. 네. 빨간 색깔이죠. 빨간색. 여기도 아직까지 멈춤 신호인데 네.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게 곧 색깔이 바뀔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왜냐면은 네. 이 신호등 추세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각도랑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야지만 이평선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방향이.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전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곧 이평선이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앞전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지만 이 21선이 검은 색깔인데 이격이 좁혀지진 않았어요. 네. 여기서는 포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앞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요 구간에서는 21선 눌림목에 포착이 됩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꼬리가 이 21선과 이격이 3% 이내 좁혀지면서 정확하게 포착이 됐고 이거는 포착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은 타점이지 않았나.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가 최근에 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SY 봤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네. 사실 이게 제가 지금 눌림목 20과 눌림목 60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앵커님이 일전에 한번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네. 눌림목 20 검색기와 눌림목 60 검색기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네. 그때는 엄마와 아빠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 약간 눌림목 60은
약간 부모님 같은 존재인 것 같고요. 눌림목 20은 네. 약간 형, 누나, 동생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통 이제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20일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60일선이 밑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형, 누나랑은 뭐 싸우다가 뭐 이렇게 뭐 급하게 이렇게 토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탈을 하겠지만 밑에 60일선이 부모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잘 받쳐주면서 조금 더 그런 존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어왔고 한번 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엄마, 아빠와 네. 형제, 자매를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뭐 형제, 자매 어쨌든 핏줄이잖아요. 네. 같은 핏줄이고 그다음에 네. 부모님이 조금 더 그래도 더 예, 그런 존재이기 결국, 때문에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60일선이 조금 더 네. 더 안정적이다. 아, 안정적이다. 예, 예, 예. 21선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좀 급등락이 있을, 그쵸, 수, 급등락이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60일선은 좀 더 안정적이라고 여러분들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럼 종목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21선 눌림목 검색기 또 네.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KSP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KSP 종목 보면은 자, 말 그대로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네. 과거에는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이었죠. 그러니까 멈춤이란 신호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구름대 밑에 주가를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 밑에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는 구간 이런 구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요. 자, 한번 차트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상승폭이 그래도 15% 이상은 됩니다. 네,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정을 보였을 때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주가가 조정을 보였을 때 즉 눌림목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검은 색깔과 주가가 계속해서 3% 이내에 좁혀졌을 때 한 3, 4일 동안 계속해서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또 좋은 수익이 나셨을 종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세. 네네. 저희 그 공식 소통방에 네. KWB 주박스라는 학생님이 네. 주린이 탈출 기원하면서 눌림목 네. 20, 60일 매매 기법 배워서 네. 대박나고자 참여했습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대박 나실 것 같아요. 대박, 네, 대박 나실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네. 물론 60일 눌림목 20과 눌림목 60 검색기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제가 그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신호 출회선과 구름대 기준을 반드시 좀 지켜주신다면은 네. 여러분들이 눌림목 20과 60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제 조건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눌림목 20과 눌림목 60 검색기에 나온 종목을 토대로 네.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종목이 저점에 있는 종목이 언제 올라올지 기다리지 마시고 강한 포트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강한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호등 출회선과 구름대를 보면서 한번 그 종목을 기준을 선정해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설정해보시고 눌림목 20과 60 검색기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일 검색기에 나온 종목 오늘 너무 못 봐가지고 마지막 종목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네. 한번 더 볼까요? 네, 마지막 네. 오늘 한 종목 마저 볼게요. 네. 자, 모엔즈라는 종목을 보도록 모엔즈. 할게요. 자, 모엔즈라는 종목 한번 보면은 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이제 신호등 추세선을 보면서 네. 계속해서 구름대 밑에 있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봐야 될 구간이 네. 바로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미 첫 번째로 상승이 한번 나와야지 네. 저희가 조건에 부합을 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빨간색이었는데 네. 이렇게 앞전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야지만 그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행이 됐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거는 사실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자, 이거는 장중에 보셨던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포착이 됐지만 아마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공을 쌓아가시면은 네. 충분히 이런 종목도 잡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쌤. 네. 꼬리인 학생님이 네. 천하장사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됐다니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아, 필명이 어떤 분이시라고? 꼬린 학생님이에요. 꼬린이요? 네. 아, 진짜 네. 잘 모르는데. 수익으로 좀 꼬린 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네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또 새로 오신 학생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 종목 검색기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조금만 또 안내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네. 과거부터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슈퍼맨 포트폴리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렸고 그 기준과 원칙 하에서 눌림목 60과 눌림목 20 검색기를 통해서 정확한 매매 타점을 잡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듣고 공부한다고 해서 내게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반복하셔서 물론 100%의 확률에 그런 방법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100%에 가까운 확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최대한 그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눌림목 매매. 저희가 이제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21선, 61선, 눌림목 검색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등 추세선까지 세 가지 여러분들 HTS의 또 매매 무기 만드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을 수업 끝나고 이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자료는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수업 중에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셔야지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천하장사쌤과 함께한 슈퍼맨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천하장사쌤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